그러니까는 되게 그 꽃감을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비닐로 이렇게 꽂고 싸맨 것처럼 네. 여기가 이제 숨을 못 쉬고 이제 네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발효가 되지 않고 그냥 단지 말린 꽃감인 거예요. 아, 작가님이 이제 주로 하고 계신 네. 꽃감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작가님이 이제 하시는 꽃감은 발효 꽃감이잖아요. 맞아요. 이 발효 꽃감 뭐가 다른 거예요? 일반 꽃감하고. 일반 꽃감하고 발효 꽃감 다른 게 뭐냐면 네. 우리 저상들이 만들어 먹던 그 꽃감을 재현하자 이제 그거 뜻이었고 네. 그것이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는 네. 자연 상태로 말려서 네. 그러니까는 발효가 되게 한다는 건데 뭐냐면 발효는 우리가 황토 주변에서 숨 쉬는 황토봉이라 해요. 그렇듯이 네네. 숨 쉬는 꽃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숨 쉬는 꽃감은 이제 표면이 이제 네. 막혀 있지 않고 구멍이 막혀 있지 않아서 숨 쉬는 구멍이 있어서 네. 좋은 미생물들이 이제 안에 이제 나쁜 미생물 나가 내보내고 좋은 미생물들을 앞으로 끌어서 이제 모아서 네. 그게 이제 유익 미생물들이 많으면 네. 우리가 발효됐다라고 하고 네. 나쁜 것들이 안에 호기성이 많으면 그건 발효가 아니라 썩은 꽃감이다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는 되게 그 꽃감을 하기가 어려워서 네. 유황혼중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피막은 유황혼중이라는 걸 하면 네. 유황고체라는 것들 태워서 연기가 네. 이 표면에 쓰여져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비닐로 이렇게 꽂고 싸맨 것처럼 여기가 네. 이제 숨을 못 쉬고 이제 사다리 되는 상태, 구멍이 없어. 네,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발효가 되지 않고 그냥 단지 말린 꽃감인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말린 꽃감이 아니고 발효된 네. 꽃감이다. 그래서 아~ 제가 진짜 이거를 처음에는 무모하게 네. 사실은 덤벼 들었다 싶을 정도로 네. 사람들이 이제 인지도 뭐 맛을 보면 맛있긴 한데 네네. 이제 그잖아요 인지도 없고 했는데 네. 지금이야 이제 막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흩어져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그래서 유황혼중이 좋은지 발효 꽃감이 좋은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그것도 이제 밝혀줬고 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 날개를 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꽃감은 이제 유황 혼중이란 걸 해가지고 노랗죠. 이제 코팅을 하는 거죠. 이제 유황 맞아. 코팅을 맞아요. 해가지고 예, 예. 거기서는 이제 뭐 감이 뭐 숨을 쉰다든지 이런 건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말린 거죠. 예, 그러니까 말린 감인 거죠, 말 일종의. 그렇죠. 예. 작가님은 이제 조상들이 했던 방식으로 이 꽃감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황 혼중 이런 거 안 하고 그 꽃감이 이제 감이 숨을 쉬면서 꽃감이 된다는 그쵸.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고 네. 이제 우리 하나가 이제 그 조상들이 이제 만든 꽃감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 뭐냐면 이제 그때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꽃챙이로 껴가지고 네. 이제 그 감을 이제 말리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이제 그 추녁 끝에서 되게 말렸고 그때는 이제 우리는 시설을 이제 최신 시설로 해놨지만 그런데. 네. 그런 데서 말린 꽃감들은 이제 우리 꽃감도 마찬가지로 외계에 이제 50일, 60일 방건신 50일, 60일 네. 그다음에 이제 박건신 한 70일 정도 이제 말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말리는 과정에서 우리도 왜 맨날 세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세수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 이게 네. 달라붙잖아, 뭐든지 네. 그죠? 먼지도 묻고 무슨 균도 붙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꽃감에 뭐 그런 거 붙었어도 네. 꽃감 먹고 달랐다는 사람은 없는데 네. 지금은 건강을 많이 따지는 시대고 저도 네.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균이 어떻게 그 처리되느냐 그대로 네. 먹을 것이냐 네. 눈에 보이는 거에 내 마음이 보여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때 표면에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일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차 이제 연구하면서 네. 이제 몇 년을 이제 사실은 시행착오 거친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거쪽에 오미자 주 생산지인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오미자가 항균 작용을 하는데 오미자만 네. 가지고 이거를 그 일정 그것만 하면 좀 강하죠. 그래서 네. 좀 그 엿게 해가지고 뿌려보고 또 담궈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허실도 많고 네. 뭐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황혼중도 사실 연구할 때에 스포트라이트라는 그런 성물 가지고 저 성분을 가지고 그 이제 유황혼중 가지 않고 하는 걸 실험해서 성공했어요. 그게 네문 성분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너무 이제 생산성에서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사실은 가성비 쪽으로 그쵸, 가다 보니까 유황혼중은 유황이라는 거는 이거 막 해봤자 웬만한 거였거든요. 2만 원인 네. 것밖에 안 가. 근데 네. 그거를 태워가지고 진짜 수만 개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어려우니까 네. 이제 대량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 거거든요. 사실 유황혼중으로. 근데 네. 나는 그거는 정말 내가 그 내 손을 거쳐서 한다는 거는 네.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이제 그 말 나오기까지는
진짜 검사 기관 찾아가가지고 그런 검사도 해보고 유황 훈증이 아니면 왜 해야 되냐, 유황 훈증이 얼마큼 나쁘냐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얼마큼 독하냐 하면은 유황이라는 것이 그 왜 자동차 매연 있죠. 매연보다 더 독하다는 이산화황이라는 게 그게 성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꽃감 표면에 붙어 있으면 다 날라가면 괜찮아. 어느 정도 적게 그를 유황 훈증을 하면 일정 그 막 그 기준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해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집도 없고요. 그렇죠. 네. 기후가 이게 따라주자. 기후 문제야. 농사 짓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 문제. 그렇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할 때에 얼마큼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람 먹으라고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먹으라고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렵지, 사실은. 허실도 많이 어렵죠. 나오고. 자연, 꽃감 할 때 되면 엄청 긴장이 돼요. 뭐가 긴장이 되냐면, 비 오면 이거는 지약이거든요. 그렇죠. 말려야, 잘 말려야 되는데. 비 오면 이제 곰팡이 쓸고, 막. 그 색깔은 뭐 말도 못하고 한 해에 우리 2015년도 해갖고 한 5만 개 가지고 싹 버렸잖아. 막 그 곰팡이 나고 비 매달 면서부터 비 일주일 동안 비가 와. 와. 그래갖고 그때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제 막 꽃감을 때도 해마다 이제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 이후로 다행히도 그렇게까지 어려움은 없었고 올해는 최고로 잘 됐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작가님께서는 그 표면에 그 먼지나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이 지금 작가님은 위생적으로 좀 문제 의식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유황혼증이라는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안 되고 오미자 그 액으로다가 좀 시석을 해서 처음에 이제 담궈 보기도 하고 또 뿌려 보기도 했다가 안 돼서 지금 아예 다 말려가지고 말려서 붓으로 발라요. 아, 오미자를? 네, 오미자하고 이제 더 첨가된 게 뭐냐면 오미자는 이제 조금 약해요. 약해서 식초 있잖아요. 감식초, 우리 감식초를 그래서 식초를 섞어서 그거를 이제 표면에 발랐는데 발라가지고 되게 이제 그 표면에 이제 50일, 60일, 뭐 70일까지 이제 노출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인식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 말른 거를 따가지고 다 손질을 해서 이제 넣고 이제 그 발라 오미자 그거 희석한 거를 발라가지고 한 두세 식이만 얘가 꾸들꾸들 다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거지. 그거를 오미자 그 수분이 스며든다는 건 말른 것이 이제 빨아들여서 그런 상태에 이제 표면만 꾸들꾸들 해주면 이제 출하를 한다든가 냉동 작업을 해요. 그러면 두세 시간 정도밖에 이제 외기에 노출이 안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어떤 그런 안전성을 지금 제가 확보하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렇게 꽃감 만드셨잖아요. 이거 이제 만드는 것도 파는 것도 별개잖아요. 파는 거 어렵죠. 어떻게 팔고 만든 게 만드는 것도 어렵죠. 파는 것도 너무 어려워갖고 정말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맛 보여주고 그러면 설명해주고 하면 아, 이게 팔릴 거 있다. 내가 내 양심 거 지금 이렇게 사람들 다 건강을 생각하니까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할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만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축제장인 거예요. 그래서 문경에서 주최하는 이제 축제, 뭐 차사발 축제, 뭐 오미자 축제, 뭐 가을의 사과 축제, 그리고 문경에서 이제 그 결연 자미 결연장 있어요. 동작고 뭐 저쪽 뭐 어디야 부이동인가. 하여튼 두 가운데인가를 다녔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영등포에 그 달시장이네 내가 있었어요. 그게 문화하고 접해서 하는 곳이었는데 그런 데까지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직접 1대1 만나서 다 설명을 하고 해서 이제 맛보게 하고 했는데 이게 방송에서만 해도 그때 우리 거를 몰라가지고 다뤄주질 않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그죠? 인지도가 없는 무슨 똥단지야. 지금 노란 꽃감이 꽃감이지. 이게 그쵸, 무슨 꽃감이 이렇게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업을 쉼없이 끊임없이 했죠. 그 공부는 이게 좋다 하는 것들에 대한 정말 거의 지금 우리가 200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도에 2023년 되면은 23년째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 엄청나게 지금 15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창순 발효꽃감 하면은 뭐 사람들이 네. 어 그래 그거는 먹을만해 믿을만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언제부터 이게 뭔가 판매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건가요? 한 4년까지는 힘들었어요. 네네. 그렇고 우리가 포장도 이제 또 재능 기부자들이 농촌 농업인들하고 네. 배우고 싶다 해갖고 네. 오늘 갖고 오질 않았고 네. 아깝네요.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네. 그 농업인들하고 이제 협업해서 네. 자기들 이제 그 농촌 좀 돕겠다 재능 기부를 이제 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옷도 사실은 잘 입어야 그쵸 디자인 중요하죠 네, 포장지가 중요하죠 그냥 상트꽃감 박스에다가 아무리 좋은 꽃감이라고 해도 내 브랜드가 없이 그렇게 그쵸. 나가는데 그때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승세가 타기 시작했고 우리 꽃감을 이제 알려주는 곳이 또 나타났어요. 또. 그래서 네. 네. 이름도 이제 이창수 불의 꽃감으로 네. 이제 이창수 바로 꽃감으로 브랜드를 달았고 네. 이제 포장도 예쁘게 정말 그거는 지금까지 유일부위하게 네. 그런 꽃감 박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고급스러우면서도 네. 환경도 생각하고 또 이제 심리적인 거, 시각적인 거 뭐. 경제성, 편리성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네. 했는데 네. 정말 아직도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러면 그 꽃감 만드셔서 네.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 파신 거죠? 처음에?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아니고 물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판매가 올려서 되지가 않아서 이제 뭐 상세 페이지라는 네, 것도 하고 만들어서 하긴 했는데 네. 그런 능력들이 이제 실력이 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반 네네. 나중에 내가 이제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네. 막 쌓이기 이제 안 팔리고 3년 4년 막 쌓이니까 네네. 이제 가정 싸움이 나가지고 해자 말자 접자 막 접어라 네. 막 이렇게 이제 가정이 가장 문제인 거야 서로가 둘이가 문제 이게 외부적인 거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게 문제라고 그래갖고 하다가 그래도 나는 10년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버텨갖고 이제 하여튼가 그렇게 해보면서 지금은 이제 내가 잘했다. 네. 예. 또 다른 것들 봐 하는 거 없는데 이제 꽃감이라도 하나 이제 제대로 된 거 건강 꽃감 꽃감 가지고 누군가에게 아 나 이거 만들었어 해가지고 예. 그럼 나눔하는 뭐 네. 물론 뭐 무료 나눔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해서 사회 기여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지금 재밌게 해요. 네. 저는. 그치 지난번 나오셨을 때도 이제 그 꽃감 반응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디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작가님이 만든 꽃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한번 소개시켜 주셔야지 많은 분들이 쳐보거든요. 또 이게 네. 그 지금은 이제 뭐 쿠팡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고 제 네. 따로 홈페이지도 있고 네. 뭐 블로그나 뭐 네. 여러 가운데 다 나와 있죠. 네. 네.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죠? 이창순 발효꽃감 치면 다 나와요. 네, 이창순 발효꽃감 치면 뭐 네. 네이버, 뭐 스마트폰, 어디든지 다 하여튼간에 검색 사이트에서 그거 치면 네. 그냥 나옵니다. 네.